바깥에 무슨 진심의 이야기 또 들을 겁니까? 일어나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안 가시고 내가 여기서 혓바닥을 날랄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모두 바보 전쟁한 거고 서로 바보 천치 짓을 누가 잘하느냐고 경쟁하는 게 됩니다.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여기에서도 벌써 내가 여러 차례 부탁드렸습니다.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거 꿈틀거리는 거 하나에 따라가지고 집구 속에 먹구름이 생기고 온 집안에 벼락이 터지지요. 그 옛노인은 호리유차의 천지형국이다. 털어끝만큼 틀리면 하늘과 땅이 갈라진다.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꿈틀거림 하나에 따라가지고 우리 집안에 웃음꽃이, 복이, 기쁨이 올 거고 그거 하나뿐 잘 꿈틀거리지 못하면 우리 집안에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지요. 그거 단속 잘 해라고 늘 부탁을 여기에서도 여러 차례 부탁드렸습니다. 그거 단속 잘 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저 우리는 지금 요거 여기에 비치는 것하고 여기에 걸리는 것을 첫 출발점으로 하는데 벌써 여기에 몇백 급을 넘어가가지고 틀린 자리에 가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밝은 눈을 가지고 마음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걸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하느님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 없는 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옷을 벗어버린 사람들을 영가라고 그래요. 조금 기분 나쁘면 귀신이라 그러는데 모두 다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꾸 모양을 가지고 따져가고 빛깔로 가지고 따져가는데 이거는 벌써 수천 마리 어긋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첫 뿌리는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고개 그것도 오히려 군더더기지요. 그거 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 있다고 착각하지요? 여기쯤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요? 그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 고개 꿈틀거려가지고 혓바닥도 날랄랄하고 행동도 까딱까딱 한다고 내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벌써 사건은 다 터지는 거예요. 옛 노인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리든지 이뭣고를 하든지 하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잠에 들뜻 말듯 할 때 벌써 하늘과 땅은 거기에서 나누어져서 결정이 다 되었다는 표현 방법을 쓰셨어요. 그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그거 꿈틀거리기 이전에 벌써 꿈틀거리기 이전에 벌써 하늘과 땅은 갈라졌고 나에게 복과 불행은 벌써 그때 다 만들어지는 거고 다 깨져나간 거예요. 그 앞을 쳐다보고 살아야 해요. 언제나 뒤끝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한 걸음 앞을 잡고 이렇게 짚고 나아가야지 뒤를 밟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으면
그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 그 탄속 잘 아세요. 그거 꿈틀거릴 때 벌써 행복과 불행은 거기에서 하늘과 땅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뒷북만 치려고 그래요. 뒷북 쳐가지고는 끝이 없어요. 행복과 불행을 누가 남이 주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만든다는 걸 생각하세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거고 불행도 내가 만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십시오. 부처님이, 하느님이 행복, 불행을 갖다주는 게 아니라는 걸 늘 명심하십시오. 불교인들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복도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고 불행도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둔다는 거 늘 명심하십시오. 부처님에게 와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교인으로 복을 받고 잘 살고 싶으면은 좀 더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나무라 다나 다라든 이 뭐거든요 하세요. 그게 순수하게 익어지면서 불교의 말대로 삼매 정의라고 하는 세계, 지금 내가 늘 표현하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제3의 세계, 한 번 두 번 졌다가 보면은 이 눈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거룩한 땅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을 받은 땅인가 눈에 이 몸을 가지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얼마나 거룩한 땅인가를 직접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생을 받았다는 내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춤을 추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네 잘했다 내 잘했다 떨어져요. 그 아름다운 세계 거룩한 세계에 생을 받았다는 자신이 얼마나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생활인가 여기에 젖으면서 서로 고맙습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잘했다 잘했다가 붙을 수가 없어요. 먼저 시간에도 부탁드렸듯이 불교인이라고 하면은 최하 도 깨쳤다 부처 됐다는 까지는 뭔가도 그 입문이라고 하고 첫 문에 겨우 발을 들이놓는다서는 이 세계에서 사는 것만은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아름다운 세계, 거룩한 세계를 쳐다보고 체험하면서 아! 여기에 생을 받았다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나하고 남 사이에 잘했다 잘못했다가 떨어져요. 모두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속에 그 고마움, 이 기쁨에 모두 한 덩어리가 돼서 한 가지라도 더 해야 되겠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우러나게 됩니다. 그게 불교인들의 첫 걸음입니다. 그까지는 불교인이라고 하면 체험을 해봐야죠. 절에 다닌다고 하고 입으로는 지심기명예하고 뭐 나무라타나다를 하면서도 내 가족 사이에도 고마움을 모르고 화합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네 잘했다 내 잘했다 못해가지고 찌그락찌그락하는 그런 시원찮은 불교인은 안 될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남이 해줄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이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년 부처님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느님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가지고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면은 그 기쁨이 대우주에 가득한 충만한 기쁨이 나에게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인은 그걸 목표해서 그때까지는 좀 괴로워도 해야 되지. 여태까지 익혀놓은 게 이것 붙들고 내다 남이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전부 잘 못한 것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내간에도 눈에 들어온 잘못 때문에 찌그락찌그락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 그 형제간에 그 전부 여기에 빛이 있는 거 여기에 빛이 있는 걸 주춧돌로 해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아주 시작하니까 진실한 행복이라는 우리가 놓쳐버려요. 좀 더 부지런히 하세요. 힘이 들어도 할 수 없나. 남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남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열의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예. 결국은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입니까? 하느님의 아들은 못 되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예수를 버렸죠. 십자가 못 박혀서 마지막 숨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하니 요거는 마태복음입니까? 딱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야 또는 엘리 이거는 그 무렵에 그때 사람들이 하느님이라는 소리를 쓴 것 같아요. 엘리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마지막에 숨 넘을 때 엘리 엘리 사박타할 때 곁에 예. 보초서 있던 놈이 지금 마지막 숨 넘어서 엘리야 찾는다고 웃어서 비웃고 그랬죠. 예. 라막 사박타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느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에 예수 십자가에서 괌지른 소리가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소리 질렀잖아요. 하느님도 예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에게 구원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털했죠. 불교 경전상에 능엄경에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요 제자인 아란존자가 실수해가지고 울면서 내 대신 부처님이 다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내 형님이시고 내 스승이시고 내 못하는 것 부처님이 전부 대신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비록 아라한 비록 부처가 되었더라도 너하고 나하고 몸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밥을 먹을 때 내 배가 부르지 않고 내가 밥을 먹을 때 네 배가 부르질 않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예? 이런 말 여러 차례 내가 여기서 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부모 대신 해드린 게 무엇이며 자식 대신 해주는 게 뭡니까? 아버지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 딸에게 해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아요. 뻔히 눈물을 떠고도 안타까워서 내 눈에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해줄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아들, 딸이 시험 치러 갈 때에 대신 가서 쳐주고 싶지요? 안 되지요. 아버지, 엄마가 대신 시험 치러 가는 아들, 딸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 갈 때 누구 대신 보낼 겁니까? 여러분들이 목이 말랐을 때 누구에게 물을 마시라고 할 겁니까? 대신 안 됩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거는 절에 백년을 다녀도 부처님도 대신 해줄 수가 없고 스님네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도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여기에서 이 눈,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받은 땅인 줄을 체험하고 살아라. 이 눈으로 그 나라를 쳐다볼 수 있고 이 피부를 가지고 그 세계 체험한다 소리 했는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나무라 다나다라를 하든지 이목을 해야 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할 때에 됩니다. 된다는 것은 믿으십시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부르면 언덕에 떨어져도 다치지를 않고 물이나 불 속에 떨어져도 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체험한 거여서요.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한참 망상 피우고 뭐 할 때에 붉은 숯덩어리 딱 잡아봤습니다. 내 손으로. 손이 안 뒤이고 안 뜨겁고 안 탑디다. 대우주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만 벗어나버리면 그런 세계를 직접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부르면 언덕에 떨어져도 다치지 아니하고 물에 빠져도 빠지지 아니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는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할 때에 그거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아 석가님의 이야기가 거짓말은 하나도 없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겁니다. 어 그래 석가님이라는 분이 거짓말은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접 할 때에 석가님의 이 이야기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때 가면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때까지는 할 수 없어요. 힘이 들어도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할 때에 그 아름다운 세계에 가서 살 수 있고 그 거룩한 세계를 쳐다보면서 그 거룩한 세계에서 모두 좋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향상할 때 그때까지는 죽고 나서는 내가 가야 됩니다. 이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진심이라는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진심이라는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인간의 혓바닥 날람날람 하기 전에 무슨 붓글씨를 써든지 인쇄를 해가지고 책이라는 물건이 생기기 이전에 그 세계가 진심의 세계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가가지고 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가르쳐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갖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이 직접 지금까지도 체험해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진심의 세계입니다. 단 빛깔로든지 모양으로든지 소리로든지 냄새로 표현된 뒤의 세계를 더듬지 마십시오. 그 앞의 세계에 가가지고 살아야 돼요. 뒤 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시면은 진심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 이거 진심이라고 했구만. 그러나 표현 방법은 틀려서 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저절로 날 거예요. 벌써 그거 어떤 빛깔든 모양 소리로 표현돼 버리면은 그거는 잘 못됐으니까 표현 방법은 틀렸다. 이걸 진심이라고 하는데 표현 방법은 전부 다 틀렸다.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알게 돼요.
내가 이것을 먼저 보내서 여자를 말씀드렸죠? 예. 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이름 붙였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이름 붙였고, 어떤 사람 진리라고 이름 붙였고, 어떤 사람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전부 틀렸다! 이 이름이 옛날 노인들이 몇십 가지 붙인 이름이 다 틀린 이름이니까, 이름 하나 붙여봐라. 내가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 이름은 내가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붙이시면 됩니다. 앞에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 한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걸 거짓말이다 하고 또 집착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동서남북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당신은 부처라고 했군. 근데 나는 부처라는 소리 안 맞아. 그래? 당신은 하느님이라고 하는군. 당신 말도 안 맞아. 그래? 당신 마음이라고 하는군. 당신 말도 안 맞아. 그 다음에 내가 자신있게 이름을 하나 붙인 다음에 그대로 끌고 가면 돼요. 예. 진심? 예. 모든 것, 대우주 세계 모든 뿌리, 이걸 진심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분에, 여러분들은 내외간에 수십 년 살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손자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도 인간의 정이라는 걸 모른다라고 내가 전에 표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체험해 보셨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내외간에 수십 년 살면서 아들, 딸, 손자까지 다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정이라는 거 모르고 삽니다. 하하헤헤 하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거는 정이 아닙니다. 분별심이고 망상심이지 이거는 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진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을 체험하는 사람은 진리 자체를 체험해야 인간의 정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건가를 실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는 남의 말 끄트머리만 따라가지고 거짓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을 뿐 여러분들이 인간의 정을 몰라. 인간의 정이라는 건 실제 대우주의 근본인 진리라고 억지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진리라고 하는 거 체험해본 사람이 인간의 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인간의 정이라고 착각하는 건 망상심이고 분별심이고 여러분의 욕심이라. 여러분들은 인간의 정을 몰라. 네.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보면은 진짜 거짓말을 진심짓을 하라는 이야기가 옆으로 가버리니까요. 어떻든 옛 어른들의 말씀 들으니까 풀이를 해드릴게요. 더듬고 잡아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내가 요게 진리니까 갖고 가거라, 요 진심이니까 갖고 가거라 하는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나는 말만 전달을 해드릴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는 거, 그 진심? 진심을 붙들어가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